이나은 그저저뭐냐곽튜브보니까뭐그렇게논란도아니라던데왕따논란에서그학폭논란이있고왕따논란이두가지가있다더만근데학폭논란때이렇게계정그친구를뒷싸게썼다더만곽튜브가그래서그것때문에미안해갖고만나자고해가지고뭐여행가자고뭐그랬다고하는데그건핑계일지뭘지모르지사실근데자기말은그렇다고하니까뒷싸게갖고그것때문에좀미안했었다고논란이있었는데확실한결과가안나왔을때근데알고보니까는학폭논란이있었지만그게학폭이아니었고근데그다음에또다른뭐왕따논란인가뭐있었다더만그룹내에서에이프릴이에이프릴에이프릴윤채경김채원이나은이나은은아예처음봐이나은아예처음보는거누군지도잘모르겠어미안해서여행제안했었다고그랬다고하더만그룹내에서근데왕따논란은뭐야왕따를시켰다주주뭐주동뭐주동했다는했다는건가아이강인전여친그해외여행가그갔다가좀저그래기억난다아니이강인뭐그해외에서걸그룹멤버랑사진찍히고뭐이런거나오더만예맞아맞아맞아아그사람이야그사람이었구만근데나는뭐잘모르겠다뭐곽튜브가학폭피해자로뭐이렇게얘기했었는데그런논란이있던사람이랑어울렸다근데논란논란이지진짜로확실하게혐의가드러난건아니잖아그렇지않아그렇죠학폭은허위사실이었으니까넘어갔는데학폭은허위사실이었다더만근데그집단따돌림도때문에아마집단따돌림은실제가실체하는거야거의뭐기정사실화된거야 법률판결론은의혹이라서그래서그가해자를섭외해가지고왜세탁기돌렸냐약간그것때문에아지금도뭔가논란의그중심에있는사람인데그거에대해서세탁기돌렸다이말이네예아근데참사람이랑어울리기도힘들다그지않아요여러분들뭔논란이있고그사람에대한정보를다알아야돼그사람이그사람이랑모르던시절에그사람이과거에어떤뭐좀추한부분이있어도뭐솔직히우리사회에서는잘모르잖아그랬다고해도그냥그런갑다하고말지솔직하게말해서뭐진짜강력범죄중범죄뭐그런거만아니면은막딱히거르지않잖아사회에서도그러니까다른사람과관계가없었을때곽튜브여서문제가된거다하긴학폭관련해서면은그러니까뒷싹그계정뒷싹한것도원래같으면은곽튜브같이이렇게사연이있는사람
아니면은 계정을 이렇게 뒤에서 뒤싸갈 이유가 없는데 그게 좀 미안했다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정의로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였는데 왕따 논란까지는 이게 피해가지를 못했네. 복잡 싫었다 삶이라는 게. 근데 그만큼 잘 벌고 뭐. 지금 가장 저 핫한 사람이니까, 가장 핫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끌어내리려고 하나 보다. 원래 이 사람들이, 조금 못난 것 같아 보이는데, 나보다 조금 낮아 보이는데, 조금 그 차이가 경미한 수준에,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크게 관심을 안 갔는데, 이제 사람이 자기보다 한참 못해 보여. 한참 낮아 보여.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외모 서열에 있어서도 사람이 좀 굉장히 하위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뭐잘 나가거나 이게 웃긴다니까. 이게 자기랑 수준이 경미한 수준이면은 되게 질투를 많이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뭔가 내가 저 사람 정도라면은 좀 많이 낮아 보여. 나보다 이제 외모적인 서열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 보이면은 은근히 뭔가 좀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뭐 대단하지 하면서 막 오히려 막더 인정해주고 막어막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이런 딱 곽튜브처럼 뭔 논란이 생겨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서 더 물어뜯는 거지. 하찮다고 느꼈는데 하찮다고 느낀 당신이 잘 나가는 거 보고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예전 같았으면 뭐 길도 못 펴고 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나보다 하찮다고 느낀 당신이 잘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나뭐 별로 뭐 열등감 안 생겨. 박수 쳐주고 응원해. 근데 내가 하찮다고 느꼈던 성공한 당신이 논란이 있다 바로 물어 뜯어버리지. 바로 물어 뜯어버리지. 웃기다니까. 간사하지. 간사한 거지. 졸라 간사한 게 뭐냐면, 그냥 자기랑 내가 닿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너무나도 우월한 존재의 잘난 사람은 내 열등감의 자원이 되지를 못해. 솔직히 말해서 뭐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 생기냐고. 안 생기지. 그 사세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열등감의 허들이 있는데 그보다 한참 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열등감을 못 느껴. 내 열등감이 다다르질 않아. 그 사람한테. 닿질 않아. 그리고 나보다 확실히 평균 이하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완전 나보다 확실히 좀 많이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성공하거나 그러면은 졸라 쿨해져. 졸라 응원한다 그러고 아나 좋던데 하면서 막 열등감이 안 생긴다고 느끼는 거지. 내 열등감이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열등감은 너한테 안 닿아. 근데 이제 그건 사실 간사한 거요. 간사한 어떤 속임수였고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논란이 생겨갖고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런 거라고 봐야지. 우리가 코트 보는 마음일까?
아니지. 나한테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지. 나한테 무력감을 느끼겠지. 예. 왜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거든. 나한테는 열등감이 안 생기고 무력감을 느끼지. 예. 내가 전마가 화면에 보이는 저 돼지가 굉장히 좀 만만하다고 좀 느끼고 그러는데, 막상 전마랑 부딪히기가 힘들다. 막상 부딪혀 보면은,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개찐따마냥 이렇게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부딪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에. 아무튼 간에 뭐 좀 그렇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그 정의로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 주변 지인들도 억울하게 뭔가 나한테 손절당하는 느낌으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겠지. 곽튜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뒷싸겠던 거에 대해서 조금 양심적으로 찔린다고 느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곽튜브도 좀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이 흐르니까 좀 여미세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기획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난 언제나 알바노야. 나한테 사실상 크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나는 좀 알바노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 사실은. 나도 간사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나는 여전히 막 딸배 헌터나 그리고 막 이제 악의적 유의성 그 신고해가지고 벌어먹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좀 아직까지도 뭔가 가짠다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별로 레카들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 게 좀 있어. 아직까지도 악의적 유의성 신고하는 새끼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뭐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거에 이렇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흉내내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가요? 옹호한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뭐랄까,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되지도 않고, 아, 그러면 다 같이 모르쇠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은 뭔가 좀 세상이 이제 좀, 뭔가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거지. 우리 사회가 살기 팍팍하다 이거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사실 일반인들도 사람 새끼 아닌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점을, 그런 어떤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논란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숙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 나는 진짜 그 정도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도로에다 침 뱉고, 담배꽁초 저 아무데다 그냥 띵가버리고, 그냥 남들 안 볼 때 그냥 쓰레기 한 번씩 버리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그냥, 그건 경범죄라기보다도 과태료? 과태료 처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행동들은 다들 해봤을 텐데, 분명히 나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들, 대중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들 알 테지만, 이 굉장히 좀 인플루언서나 좀 약간 유명세 있는 사람들한테 존나 엄격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면 쓴것 같이 느껴지고, 어,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가식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사회가 굉장히 역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보고 그냥 막, 뭐, 어,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막, 뭐, 그런 대법관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엄근진 모드로 그 사람을 평가할 만한 그런 주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도. 어. 좀 그래,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뭐 곽튜브를 좀 옹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어.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도의적으로 무결한 사람은 나는 솔직하게 없다고 보거든, 진짜로. 어. 근데 남한테 존나게 한없이 엄격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왜냐? 야, 넌 나보다 영향력 있고, 넌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넌 나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그런 개꿀, 꿀통 안에서 꿀 빨면서 사니까 당연히 도의적으로 무결해야 되는 사람이 맞지. 어. 과거에 뭔가 발목을 잡을 만한 순간이 있으면은 그걸로 발목이 잡혔을 때 내려올 생각도 해야 되고. 어. 얼굴이 알려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게 맞아, 근데 사실. 예. 그게 맞아. 어. 내가 여기서 왜 나와? 어. 너는 그리 깨끗하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내가 여기서 왜 나와? 그냥 네가 잘못을 하고 걸린 게 네 잘못인데? 씨발로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양쪽 입장 다 팽팽한 것 같아. 예. 근데 결론은 뭐냐? 그만큼 꿀 빨면서 꿀통 안에서 그렇게 있고, 또 잘 나가면은 그만큼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꼬꾸라질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빡세지. 리스크 관리가 힘들지. 그래서 낙폭이 존나 큰 거지. 어, 수직 낙하가 돼버리는 거지. 떨어지는 속도도, 그 가속도도 더 빠르고.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어뜯는 대중들한테 너무 막 역겨워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뭐 더 조심했어야 맞는 거야. 아, 그게 맞아. 사실 더 조심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 아, 곽튜버가 더 조심했어야 맞지. 애초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도의적으로 진짜 자기가 좀 뭔가 그 지인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 만들거나, 어, 아니면 좀 억울한 손절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여행 컨텐츠 한번 해보자, 어때? 내가 미안한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어, 그래 오빠 좋아 했지만은 그거를 비공개적으로 했어야지. 어, 그걸 비공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곽튜브가.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한 게 그게 이제 패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곽튜브 잘못이 맞아 이거는. 괜한 걸로 사람들이 물어뜯는 건 아니거든 또. 내가 말했잖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그때는 막 더 끌어당긴다니까. 더 끌어당겨. 덱스가 그랬어도 덱스도 엄청 욕먹었을걸. 어. 덱스도 개같이 욕먹었을걸. 어떻게 보면은 이 곽튜브랑 덱스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야. 어.
관상이 쎄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걸? 덱스가 그랬으면은, 아, 관상이 쎄하다, 역시. 일진 관상. 그러면서 이제 곽튜브 올려쳐줬을걸? 사람들이 그만큼 간사해. 문신충은 과학이니, 뭐, 역시, 양아치 같이 생겨갖고,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언젠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졸라 까지.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그 자기가 위치가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돈 벌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덱스가 곽튜브랑 빠니한테 여자 조심하라고 조언했다고? 아니 근데 곽튜브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지. 리스크 관리를 못한 거지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야 나은아 진짜 미안하다. 너 그 논란이 있을 때 내가 뒷싸간 거에 대해서는 그 뭔가 나도 이제 좀 서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오해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언제 한번 뭐 밥이나 함께 하자 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여행 가는 거를 계획을 짜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사적으로 풀고 사적으로 그런 어떤 정의로운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그냥 사적으로 풀어야지. 왜 그걸 유튜브로 찍어갖고 이렇게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저런 실수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면 정신 차리기가 힘들다 여러분들. 방송 끄고 여행 가자 그랬으면 안 갔을 것 같다고. 그건 둘 다 잘 알지 않냐고. 방송 끄고 여행 가는 게, 아니 근데 사실상 뭐 잘 알지 않아 곽튜브도. 전에 이렇게 어쨌건 뭔가 어떻게든지 뭔가 옛날부터 엮였던 여자들이 한사코 다 거절 때렸던 거 보면 그렇지. 곽튜브도 이제 뭐 여자 만나려면 일반인 만나는 게 맞지. 자기 팬 일반인 자기 내면을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맞지. 잘난 사람 만나기 개 힘들지. 그래서 일본이 존나 낭만 있는 나라라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여배우 포지션 손예진급 되는 그런 포지션의 여배우인데 이혁재 같은 그런 개그맨이랑 결혼했다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아오이유 봐봐. 일본에서 추남으로 유명한 개그맨이랑 결혼했다니까. 그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이효리 이상순 같은 그런 낭만 있는 스토리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예. 추성훈이랑 야노시오랑은 그거는 좀 비유가 안 맞지. 추성훈을 얼마나 내려 후려 까는 거야. 추성훈 개섹시한데. 남성 호르몬 폭발하는데. 추성훈은 자기 관리 잘하지. 잘생겼지. 스타일, 자기 스타일 확실하지. 돈 많지. 몸 좋지.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히려 난 추성훈이면은 마동석 상이호환이라고 봐. 그런 스타일 환장해 여자들이. 추성훈이랑 야노시오는 어떻게 보면은 야노시오가 조금 더 추성훈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감이 있다고도 난 느껴질 정도야. 오히려 역으로.
내 말은 그 당시에 추성훈은 좆밥이었다. 그러니까 추성훈이 뭐 좆밥이고 잘 나가는 것뭐 그렇게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랬는데 당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로서 좀잘 나가고 일본 내에서 입지가 좀 있었던 야노시오가 완전 무명의 추성훈을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고 이런 거 자체가 그 자체가 일본에 팽배하게 깔려 있는 어떤 낭만주의 너무 사람을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냐 그 당시에는 맞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였다면 맞지? 그 말이 맞지? 사귀면서 내가 어디가 좋아? 나랑 왜 맞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고민하게 되는 거는 나보다 상향 연애를 한다는 거야. 내 상대 내가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확실히 상향에 있다. 나는 상향 연애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뭐잘 만난 거지. 상향 연애. 이성관념 자체가 상향 평준화돼 있고 좀 결혼 자체도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욕구인데. 남자들은 외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자가 어리고 몸매 좋고 얼굴 이쁜 여자를 원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상향혼을 한다라는 거는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이런 그 부합하는 조건들을 봤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이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은 거. 그거를 상향혼, 상향연애라고 하잖아. 그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인 거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매력도가 더 높은 사람을 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남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 네가 못생겼으니까 넌 못생긴 여자 만나야 돼. 너는 못생기고 뚱뚱한 추녀니까 너 같은 애 만나야 돼. 그래야 끼리끼리 만나야 그것이 맞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남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다. 야, 너는 못생기고 뭐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런데 왜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해? 주제파악 못하네 하면서 이제 막 일침을 가하지. 잘난 게 1도 없으면서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그것도 문제긴 해. 잘난 게 진짜 1도 없으면 잘난 게 1도 없으면 사실 너무 무모한 거지. 무모한. 현실 감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또.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많아갖고 잘 모르지만 여자들 진짜 흔녀? 흔녀 중에서도 조금 더 뭔가 다운그레이드된 흔녀도 다운그레이드된 흔녀도 고백 졸라 받아. 진짜 고백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무지하게 받아. 아마 여러분들이 만났던 전 여친들도 엄청난 고백을 많이 받았을 거야. 흔녀 이하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외모가 A부터 S부터 S티어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위티어라고 한다면 F까지 있다고 치자. F까지. C, D도 고백을 꽤나 많이 받는다고. 여자 일생에서는. 그만큼 남녀 성비 자체도 안 맞고 정서 자체가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게 정석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나무 없다. 뭐 이러면서, 일편단심 민들레. 뭐 이런 얘기도 다 뭔가 그 애초에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자가, 여자를 좀더 갈구하는 그런 게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그런지, 진짜 뭐 D에서 F까지, 솔직히 F는 정말 심연이고, 내가 말하는 외모의 그 F 티어는 진짜 심연이고, 그런 사람들은 고백을 받을 일이 없고, 애초에 C나 D급 돼도 꽤나 고백을 많이 받는다니까, 여자 일생에서. 그래, 은근히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 콧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돼요. 잘난 남자들이 없어서 상대적인 거라고. 상대적이진 않아. 아무튼 뭐 누가 각튜브 얘기 꺼내갖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그 개소리들 하지 말고, 9월달 시청료 안낸 사람, 그리고 추석 때 명절 때, 친척한테 그 누구한테서든지 용돈을 받은 사람, 충전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료로 눈가를 뜬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시청료를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료로 눈깔 뜨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간지 안 나. 자동차 경고등으로 뭘 랩을 한다는데 간지 안 나. What's an animal in Chicago? A grizzly animal. In Chicago? Your mom. It's funny. That grizzly animal. It's Don't talk about my mother. I well, it's just a joke. Relax. Yeah, my mother's very She's pretty. a beautiful woman. Unlike your cross-eyed mother. Well, don't you don't have to fucking get sp I'm a Bobby Mother. I'm Bobby Mom. You're so fucking mean. I'm Bobby Mother. I'm Bobby Mom. 패드립게요. 백지연 너무 좋다. 요즘 백지연이랑 김채원이 좀 뜨는 것 같아. 1억을 내고 와꾸를 바꿀 수 있다면 1억 투자할 생각 있나요? 아니 그냥 살게. 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결핍에 대해서 1억까지 투자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나는.
그래 뭐 굳이 뭐 돈 투자해갖고 그거 뭐 1억까지 써가지고 내 겉모습을 바꿔갖고 뭐 어떻게 인생을 팔자를 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상남자스럽지 않다. 나 같은 상남자는 아예 이성에게 있어서 그냥 좀 뭔가 도태되고 배제돼버리고 말지 뭐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억을 태운다? 병신짓이지. 그렇게 안 하지. 뭐 정말 소수지만 여자들 1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그래도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아. 아주 막 그렇게까지 때묻지 않은 여성들이 진짜 극소수로 있어. 극소수로 있어.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연애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니겠냐. 다 그냥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러면 연애 못 해봤지. 나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형님 내면도 안 좋아요. 그건 이제 너 같은 개버러지 새끼가 사람 볼 줄 모르는 그냥 사회에 내던져지면 그냥 사람들이 넌 그냥 내장까지 싹 다 베껴먹을 그런 그냥 천둥 벌거숭이 같은 너 같은 개버러지 새끼들은 사람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너 같은 새끼들은. 그러니까 너 같은 놈 보고 개가 파먹을 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아무튼간에 진짜 그나마 진짜 겉모습 많이 안 보고 그냥 사람 자체 매력을 좀 이렇게 봐주는 물론 옛날에 비해선 진짜 그런 사람 되게 극소수가 되었지만 SNS 때문에 그래 SNS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막 너무 외모만 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간혹 소수 극소수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지. 그런 수요층도 없으면은 아 나는 완전히 그냥 여혐했을 듯.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으로 다 돼. 진짜 노력으로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 한 가지 뭐냐?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직업도 결국 빌드업이겠지만 진짜 노력을 하면 웬만큼 쟁취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단 하나 내가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야. 진짜로 이성.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성의 마음. 정말로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그래도 그냥 본능적으로 DNA에 새겨져 있고 각인이 돼 있고 자기 취향이 생기고 이성관념이 뭔가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뭐 인터넷을 하건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막 이성을 계속 뭔가 보면서 학습해온 자기가 살면서 학습해온 알파메일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이 있어버리면은 그 대상에 가까운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 나한테 노력해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야 진짜 극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단 하나가 그거지. 이성의 마음은. 노력으로 절대 갖춰질 수가 없는 거거든. 매력 자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데 노력으로 조금 조금씩 호감을 쌓겠지만 매력이랑 호감이랑은 좀 다른 개념 같아 나는.
호감도를 점점 축적해가지고 내가 진짜 죽을둥살둥 개 피곤한데도 막 데려다주고 살톡 언제나 살톡해주고 진짜 옆에서 키다리 아저씨 마냥 그 별안간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냥 그 사람의 이성관념에 딱 맞는 막 키는 뭐 186에 목소리 좋고 뭐 딱 그냥 알파메일에 가까운 피부 하얗고 약간 이동욱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성관념에 딱 맞는 이미지야. 근데 딱 거기에 뭔가 부합하는 사람이 나타나버리면 그건 내가 아무리 호감을 쌓아도 호감작을 해도 그건 이제 물거품인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비유를 하자면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성을 내가 졸라 빡세게 막 진짜 엄청 견고하게 잘 지어놨어. 근데 알파메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와갖고 그 파도가 한번 휩쓸어버려. 그럼 내가 그동안 개같이 쌓아놨던 모래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 파도의 그 힘으로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게 노력으로 안 되는 이유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거에 순응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뭔가 이성에게 있어서 내가 좀 비주류야. 그러면은 그 비주류고 그 매니아층이 또 있거든. 매니아 장르가 또 있잖아. 영화도 장르가 나뉘듯이 매니아 장르가 아주 매니악한 장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장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수요가 오기까지 좀 기다려야지. 어쩔 수 없지. 홀리 쉣. 어제 나 술 마실 때도 담배 한 대도 안 폈는데 오늘 한 대 빨아야겠다. 와. 커피 하나만 더 줘라. 아, 나 왜 이렇게 졸음이 안 가시냐. 아, 피곤해. 나 오늘 방송 짧게 할까?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피곤해. 오공은 안 피곤한 줄 아냐? 방송이라는 행위는 조금 피곤한 것이야. 몰라, 난 나같이 오래 한 사람은 좀 그렇게 느껴지네. 넷플릭스 흑가백 이거 졸라 재밌나 보다. 더글로리 때 딱 그랬는데
남들 더글놀이 보고 막 재밌어가지고 환장할 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채팅창에서 계속 나와. 더글놀이 보셨어요? 더글놀이 보셨어요? 더글놀이 보냐? 코트야?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장황하게 다 설명해줘 사람들이. 졸라 재밌다고. 아 그래? 방송 끝나고 볼게. 진짜 방송 끝나고 딱 할 거 없어갖고 자기 전에 딱 봐. 오이 졸라 재밌네. 바로 봐줄게. 넷플릭스에서 그런 서바이벌 장르 중에 재밌는 게, 난 더 인플루언스는 안 봤는데 그거는 그 저건 재밌게 뭐냐 그 피지컬? 피지컬 백? 시즌 1, 2 나오자마자 그냥 싹 다 몰아봐버렸기 때문에 아마 흑가백도 개재밌을 듯. 이 정도로 얘기 많이 하면은 재밌지. 아. 오징어 게임 2 기대하냐고? 기대할 수밖에 없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재밌게 잘 만들어봐라. 그러면 자기의 이상을 펼칠 수가 있지. 이상과 현실이 좀 거리감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단 말이야, 창작자들은. 근데 그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어떤 자본의 힘을 주잖아? 그러면 정말 재밌게 만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2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 어. 에이트 쇼도 나는 재밌게 봤어. 나쁘지 않더라. 그냥 저냥 볼만하다. 와 담뱃재 묻은 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와 씨. 담뱃재 봐. 와 이게 SF다가 두꺼운 거 피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어. 아 오늘 집 청소했는데 쉣. 담배 바꿨어요. 어.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요거 괜찮더라고. 이것도 함보로 샀는데 이거 지금 함보로가 이것도 한 세 달 피겠지. 예. 저 함보로를 사다 놓고 세 달 펴요. 세 달. 예. 왜냐면 방송할 때만 피니까 담배를 거의. 와 미쳤다. 어 아, 흑가백 보러 가도 되나요, 저? 예? 넷플릭스 흑가백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흑가백 보고 와서 내일 방송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아.
아니 근데 오늘 방송 좀 짧게 할게. 아니 왜냐면은 아니 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너무 피곤하다. 피곤함을 이길 만큼의 그런 게 아니면은 날 좀 일찍 방종할 듯 오늘. 에. 오늘 조금 짧게 하려고. 호날두가 약간 학연이구나. 어깨가. 상견이 아니라 약간 학연이다. 그지? 몸매 지리긴 하지. 호날두. 영정자잖아. 삼성전자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 삼전? 어느 정도인데? 삼전? 삼전 오늘 근황 나오네. 보자. 야, 10만 전자 가나요? 이랬는데 그냥 개같이 떨굼이 있었네. 지금이 사라는 적기인가? 근데 누가 그러던데 국내 주식은 하는 거 아니라고. 국장은 하는 거 아니라고. 와, 엄청 떨어졌구나. 아니 망할 일은 없겠지. 야 근데 요때쯤에 산 사람들은 망할 일은 없는데 망함이 있는데. 요때쯤에 산 사람들은 그냥 오르다가 그냥 개같이 떨구고 있잖아. 진짜 고수는 요쯤 사가지고 요쯤 팔았을 것 같은데. 진짜 주식은 어깨에서 파는 게 맞나 봐. 삼성전자가 이 뒤로 어떻게 될라나? 5만대도 갈라나? 여기서 더 떨어질라나? 와, 지금 이 정도면은 주식은 관심이 없어갖고 내가
주식은 근데 사다 놔도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을 한 천만 원어치 샀어. 근데 다음 날에 뭐 980만 원 아니면 1,015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막 변동폭이 막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도파민이 좀 덜하다던데. 맞아? 단기간에 어떤 보는 재미가 있으려면은 주식보다는 코인이 맞다고 하긴 하는데. 코인 정리 안 했어. 난 코인 정리 안 해.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천만 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둬. 오랜만에 볼까? 얘기가 나왔는데 올랐네? 얼마 전에 480이었는데 550만 원 됐네. 응, 그래도 670 마이너스야. 절반 이상 잃었다. 반토막 났네. 근데 이 정도의 출혈은 다들 가지고 있는 인간 지표 같은 거라서 뭐 나는 뭐 나쁘지 않다. 나보다 더 잃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요쪽 시장인데. 예. 되려 나 같은 사람들이 찔끔찔끔하고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존나 크게 가더라. 코인은 보면 일단 이런 애들이 나보다 더 어린 애들인데도 막 5천만 원부터 기본 스타트야. 미친놈들. 뭘 믿고 그렇게 돈을 갖다 때려박았을까. 대단한 거야. 깡따구가 좋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인식 촉발할 게 있어요. 네, 비트코인 들어갔습니다. 가자! 와, 가자! 진짜 한다! 가자! 미쳤다! 진짜 한다! 아니,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저때 진짜 재밌는 장이었어. 저때 진짜 도파민 터질 때였어. 불장 온다고 막 호들갑 졸라 떨던 시기였어, 저때가. 아니 막 몇 시간 만에 막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도파민 터지지. 근데 사실상 막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었지. 왜냐면은 내가 쥐조씨드라서 딱 천만 원만 들어간 거라서. 저때 천만 원 넣는 게 지금이야. 지금 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잠깐 손보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한 그지? 지금 한 6,700 손해라고 봐야지. 예. 그니까 이제 알았어. 안 하는 게 맞다. 코인 안 한 사람들이 승자다. 진짜 재미 본 사람들은 몇 퍼 안 돼. 그럼 빼라고? 싫어. 냅둘 거야 그냥. 저 돈 다 사라질 때까지 냅두던가 아니면은 딱 본전 찾고 떠나던가. 냅둬. 배 아파. 좀 앉아 있어라. 아, 나 근데 오늘 오슈를 하는 게 맞을까? 아, 그냥 여러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고 나 그냥 좀 오늘 좀 일찍 방송하면 안 될까? 개같이 피곤한데. 아 진짜로. 개같이 피곤한데 오늘. 죽겠네 그냥. 오늘 그냥 좀 짧게 한 2시간 2, 3시간 했다고 치고 오늘 조금만 좀 일찍 갈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지는 10년이 넘었어. 이 씨발아. 배부르고 등 따신 걸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지가 언젠데. 방송 내가 지금 뭐 1, 2년 차에 내가 이 지랄 하냐? 14년 차야 이 씨발아. 이미 사라졌습니다. 옷이 한 시간만 해주고 가라고. 그래 할 건 해야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건 맞아. 나 화장실 갔다 갖고 할게 여러분들. 뭐야 나 갔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뭔 내 영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그 유해 영상입니다. 아, 역겹네. 형은 보실 수 없는 영상들이. 하지만 저도 볼 수 있죠. 제가 다 봤습니다. 아, 역겨워. 저런 거를 왜 영도를 하는 걸까? 예전이도 잘생겼다. 예전이도 잘생겼지. 다 그렇지 않나? 다 남자 30대부터 20대가 훨씬 낫지 않나? 인천 비 존나 온다고. 아, 드디어 이제 더위가 꺾이나 보다. 너무나도 길었다 여름이. 여름이 너무 그게 심했어. 그 너무 시달렸어. 여름에. 너무 시달렸어. 가을 시작이라 너무 좋다. 한 10도 정도 확 낮아지던데. 10도는 좀 오바고 한 7도 정도. 33도였으니까 7도 낮으면 26도. 맞지. 듣기 싫어. 안 볼게요. 예. 졸라 축축 처지네. 뭐야? 예. 기상 예측에 14도가 찍힌다고? 와, 너무 좋다, 나는. 나로서는 너무 좋다. 난 정말 한 14도에서 한 22도? 그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가을은 거의 없다시피 하겠다. 내가 봤을 때 십몇 도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는 여름이 너무 길었어. 장실 갔다 오니까 이제서야 딱 붓기가 좀 빠지네. 요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오늘 하도 부어있는 상태에 시작해가지고 뚱뚱하다는 얘기 더럽게 많이 들었네. 평소보다 개 같은 거. 아, 자다 일어나서 방송해갖고 그래. 이제 붓기가 좀 빠지는구만. 아, 그리고 머리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살짝 수정하고 왔어. 스프레이 원래 안 뿌리는데 스프레이 좀 뿌렸습니다. 무슨 소리에 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빈약해 보여. 검단 사냐? 무저시인 검단?
예전에 검단 살았었는데. 아, 근데 영도 하신 분의 성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기님은 영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안 볼게요. 아, 목소리가 너무, 아니 목소리가 너무 축축 처져.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아라뱃길에서 목 없는 여자 그 시체 여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어제 그 지인들이랑 술자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술 먹다가 형 그거 들었어? 그러니까 또 인천 오래 산 친구가 또 한 명 있거든. 아는 동생이. 그래서 난 한 살 서울인데 형 그거 들었어? 뭐? 야, 아라뱃길에서 형 저 뭐야 최근에 또 목 없는 시체가 나왔대. 진짜? 와, 좆된다 아라뱃길. 미쳤다. 어떻게 매 년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냐 거기는. 뭐, 터가 이상해. 그러면서 그걸로 또 토크를 또 오래 했네 어제. 그러니까 봐봐. 그 아라뱃길. 아라뱃길 이 저 아라마루.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떤 연휴에서든지 사람이 죽은 형상.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사람의 허벅다리가 나왔고, 작년에는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30대 어떤 여성분이 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정말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빚을 떠안는 것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 소주 마시고 아라마루 편의점에서 소주 사가지고 소주 그거 마시고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게 이제 작년이고, 올해는 또 그게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올해는 또 이 목 없는 여자, 아니 목 없는 그 시체가 나왔다. 남자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타살이 아니야. 타살로 신체를 어떤 뭐 절단을 하고 신체 뭐 신체를 훼손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 시체가 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흘러 사람한테 발견이 됐다 이 말이지. 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줄이 끊어져서 이미 목숨은 다 했고 줄이 탁 끊어져 갖고 떼굴떼굴 굴러서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물 안에서 이제 부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뭐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살이 썩을 거 아니야. 그럼 목이 보라색으로 딱 변했다가 더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물 안에 있다 보면은 이제 거기로 이제 세균도 많이 침식을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약해지겠지.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똑 떨어지고 머리는 못 찾고 몸만 이렇게 그 강의 어떤 기류에 그대로 이제 저 뭐랄까 방류가 됐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있다가 어딘가 떠올랐겠지. 그 왜 떠오르냐?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장기 내부에 가스가 차. 그래가지고 이제 떠올라. 고래도 죽으면은 떠올라서 바닷가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가스가 차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매년마다 왜 이렇게 그 아라뱃길 이쪽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느냐. 잃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타이적으로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실종 신고되고 인천 사람들한테 뭐 전단지 배포돼갖고 얼굴 졸라 알려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한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였고 뭐 납치가 되지 않았을까 뭐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실종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수사를 벌이고 나서 수색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상 이제 생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도 야 어떻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4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4천만 원을 이렇게 빚을 졌는데 그 4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 당시에 그 여성한테.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뭐또 자기 신변을 비관해서 스스로 이렇게 했겠지. 그러고 나서 그 줄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발견이 안 돼가지고 또 끊어져가지고 이제 강에 이렇게 방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흘러 가가지고 이제 부패가 많이 돼가지고 머리랑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몸에 가스가 차올라갖고 다시 붕 떠가지고 참 사람 일 모른다. 에.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은 이 아라뱃길이냐 이 말이야. 거기 가면 이제 섬뜩해. 옛날에는 아라마루 가면은 참, 아, 참, 햇살이 따사롭고, 그렇게 거기가 또 이제, 그, 딱 해질 때, 일몰 때쯤에 딱 가면은 카페에서 그 커피 한잔쓱 하고, 그 아라마루 그 휴게소가 있어요.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예, 다들 뭐, 사는 곳들이 다 달라갖고, 아라뱃길, 아라마루, 이거 모르잖아. 여러분들 어딘지. 그지? 예.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이좀 와닿는 게 많이 없을 거야. 나는 바이크 타고 많이 가보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가서 쉬기도 하고 뭔가 그랬던 곳인데 점점 그런 사건들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뭐 아라뱃길, 아라마루 이두 키워드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묻다 보니까 좀 추억이 나한테 되게 좋은 장소인데 약간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뭐야 작년에 나그 미션으로 뭐냐 그 국토 한다고 잠실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 거 그거 하다가 저 아라마루 그쪽에 걸었던 거 있을 거야. 아라마루를 그때 갔었지. 그 거대거미 목격설은 그 한강이고요. 아라뱃길 걷다가 포기했었잖아. 그건 너 때문에 포기한 거지, 임마. 아니요,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너가 진짜 막 현기증 난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가방도 들어주고 그건 전날인데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포기한 거야 그거는. 전날이라니까요? 너가 그 저기 모래주머니였어. 그래가지고 못 걸은 거야 인마. 너 아니었으면 진작 통과했. 그거 야그한 형은 비계 7km 주머니라고. 놔두고 형은 그 비계 주머니라고. 7km 때문에 형은 그 피해야 돼요. 7km를 못 걸어갖고 저 나약한 놈이 여성 간호사 좀저 보세요. 어리디 어린 여성 저놈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얼굴 그러니까 투정하고 전마 때문에 국토 썩어가지고. 미션을 7km 남겨놓고 포기한 거 아니야? 저런 저저저저저 나약한 놈을 봤나? 형은 에 가만히 있어. 아주 나약하다. 저 뒤에 있는 저 양반은 아주 나약한 양반이야. 올해 서른이라는 놈이 젊디 젊은 놈이 그걸 못 걸어가지고 100km가 넘어가는 나보다도 못 걷는 인간이 어딨어? 그 더울 때. 뭐 힘든 거야 이해하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 뒤에 있는 방아깨비, 저 여치, 저 벼멸고, 저 각다귀, 저 대벌레, 매우 안타깝다. 저 소금쟁이. 에휴,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 소금쟁이 때문에. 배우 중에서 노래 잘하는 게 이성경이랑 저기 아니야? 그 김고은. 이제 김고은 보고 이수지 하려 그러네. 이수지가 하도 김고은을 저기 해가지고 난 믿을 수가 없는 걸 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그대 눈빛만 자꾸 떠오르는 걸. 저게 박지윤의 환상이지. 저런 노래 좋아하는 거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뭐였지? 인형의 꿈. 그 뭐였지?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인형의 꿈. 내가 평소 같으면 완전 리액션 부자인데,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시니컬하네. 내 반응 자체가. 더 인플루언서? 아, 지금 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게 흑가백 그거구나. 아니, 이게 그렇게 재밌어? 이거는 밸런스 파괴가 아닌가. 이렇게 붙는다고? 야, 안 되겠다. 나 오늘 오슈 때려치고, 저 오늘 직무유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바이럴 해댔는데, 내가 흑가백 요리사를 안 볼 수가 있나요? 안 되겠다. 나 오늘 직무유기하고 아니면 보러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까지 다들 흑가백 얘기밖에 안 하면 내가 4회까지 나왔으면은 4시간 뚝딱이네. 샤발 재밌겠다. 나한테 미쳤나봐.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또 배고프네. 이따가 랄프랑 흑가백 보면서 엄마가 싸준 잡채를 웍에다가 이제 저 뭐야 저 그 식용유 조금 두르고 물 조금만 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잡채 조금 풀어지면 이제 거기다가 살짝 진간장 살짝 반 스푼 넣고 밥 두 개 때려 넣고 그 상태로 볶아버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잡채밥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후추 조금 더 털어 넣고 뒤지게 맛있지. 이 명절 요리는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먹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랄프가 밥 먹고 또 라면 먹었다고? 야, 너 왜 헛소문 퍼뜨려? 드셨잖아요. 밥? 야, 그럼 새끼야, 밥을 안 먹냐? 야,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아? 나 오늘 아침 7시 반에 일어났어, 이 새끼야. 네? 7시 반에 일어났어. 그리고 아는 동생이 초밥 사준다 그래갖고 갓댄스시 가갖고 갓댄스시에서 초밥을 한 10만 원어치 때려 먹었어. 그렇죠. 그게 아침이 아침. 그러고요. 10시 반에 오픈해갖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안 먹었어. 그러고 나서 뭘 먹었는지 한번 이 짱구를 한번 굴려보세요. 아 맞아. 그러고 나서 저 치킨이랑 네. 치킨이랑 그 된장밥 먹었다. 그 된장찌개에다가 밥 말아갖고 여기 요즘 치킨집이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더라. 된장찌개 그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 차돌 된장찌개 잡아가게 해갖고 그거 밥이랑 이렇게 말아갖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 된장 술밥 있잖아. 그 약간 삼겹살 전문점 가면은 된장 술밥. 그거를 딱 1인분 해가지고 팔더라니까? 치킨집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저, 먹고. 그걸 내가 한 마리 다 먹었니? 3분의 1 달라 그래갖고 내가 소분해갖고 3분의 1에다가 밥에다 그 된장술밥이랑, 양념치킨이랑 같이 먹었지. 그러고 나서 내가 뭐 먹었니? 라면 하나 먹었지. 새끼,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거야. 이 자식아. 최후의 만찬 꼬맹아 폭식 해가지고 꼬맹아 아가야 꼬맹아 아가야 잭잭아 또 잭잭거리네. 어? 저 꼬맹이 왜 저러지? 응? 야 벼멸구야 왜 이렇게 까불어? 어? 왜 저럴까?